정부 역시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은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인지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잇따라 공공의료진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합의 없는 정원 확대라며 의대 증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이 대통령실은 2천 명 증원은 필요 인원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의사 충원은 원래 이제 필요했던 것은 3천 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천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0년 넘게 한 번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아 반드시 필요하단 겁니다. 의협과 정부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보장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몇 시간 걸린다는 말씀 나오시고 너무 아파서 그냥 무슨 한 번밖에 안 해주시죠. 응급실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이천의 공공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집단 행동 이후로 응급실 가동률은 더 높아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특이한 행동은 아직은 없고요. 네, 비슷합니다. 아직은. 이 장관은 지난 23일 경북 김천의료원에 이어 경기 이천병원을 찾아 의료 공백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군병원의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